안녕하세요.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베란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희 집 2층에 있는 베란다입니다. 자, 저희 집 베란다는 2층 안방에서 앞쪽으로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그래서 일단은 베란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먼저 제일 오른쪽 끝에는 해먹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거치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 두었는데요.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,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. 이렇게 각도도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죠. 그래서 누워서 독서를 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반대쪽을 한번 보았을 때 아래쪽에는 화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처음에는 없었는데 제가 위에도 조금 좋은 그리고 좀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위에 화분을 몇 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시는 거는 이케아에서 나온 선반입니다. 이렇게 두 개의 선반을 올려두고 화분과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위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옆으로 한번 보았을 때는 호수가 이렇게 보이죠? 베란다에서도 물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도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게 설치를 해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. 화분도 이렇게 보이고요. 다양한 종류의 화분들이 보입니다. 지금 이제 봄이라서 조금씩 싹을 피우고 있는 중인데요. 조금만 더 있으면 굉장히 멋지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보았을 때는 큰 화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. 향나무도 보이고, 그리고 국화도 보이고, 다양한 그런 식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옆으로는 원탁의 테이블도 보입니다. 이 테이블은 이케아에서 나온 테이블인데요. 좋은 점은 위를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. 그래서 음식을 아래층에서 준비를 해오고 위에다가 그냥 다 올려놓으면 좋은 테이블이 된다라는 점이죠.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 난간입니다. 저희 집은 이렇게 베란다 위에 난간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 높이가 1.2m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철제에 난간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. 그 난간 위에 걸 수 있는 화분을 이렇게 걸어서 올려 두었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화분을 이런 형태로 걸어 놓으면은 그만큼 굉장히 멋진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쪽편에도 화분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도 이렇게 걸 수 있는 화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. 행잉 화분이라고 말하는데요. 엘호라든지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이런 화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보이시는 거는 바닥에 타일입니다. 약간 큰 타일을 깔았고요. 그리고 어두운 색입니다. 회색 계열의 그런 타일이고요. 이런 타일이 조금 크면은 그만큼 관리가 좀 더 편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물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방수 같은 걸 철저히 한 다음에 이렇게 타일을 깔아주면 그만큼 물이 샌다던가 그런 어떤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 안방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그런 풍경입니다. 위쪽을 한번 보았을 때는 이렇게 커튼을 달 수 있도록 고리를 달았고요. 역시나 양쪽으로 전부 다 고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. 보이시죠? 이쪽에도 이렇게 달았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설치를 했지만은 현재는 분리시켜 놓은 상태입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만큼 바람이 심하게 불었을 때 파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이시는 거는 위에 있는 천장입니다. 위에도 역시 LED로 15W 매입등 4개를 달았고요. 전구색입니다. 그래서 약간 오렌지색의 그런 불빛이 나오는 거죠. 자, 위쪽으로 한번 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튼을 걸 수 있는 고리를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봉을 걸어서 커튼을 달면 되겠습니다. 위에는 누바라고 나무를 이렇게 설치를 해 두어서 그만큼 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냈고요. 그리고 이쪽편에 한번 보았을 때 문처럼 보이는 게 있을 텐데요. 여기 문처럼 보이는 건 차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도 있어서 그 태양광을
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잘 설치할 수 있게끔 이런 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. 자,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커튼 봉인데요. 지금 분리시켜 놓았습니다. 그리고 벽 쪽을 한번 보았을 때는 역시나 벽에 있는 등이 보이고요. 그리고 그 옆에 보았을 때는 콘센트가 되어 있습니다. 베란다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도 만들어 두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. 앞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게 해먹인데요. 해먹을 이렇게 설치를 할 때는 벽과 벽 사이에 앵커를 박아서 걸 수도 있게 하지만, 근데 그렇게 걸 때는 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는 앵커를 박아서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설치를 해두면 좋겠지만은, 근데 목조 주택에서는 그렇게 앵커를 박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거치대로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둘 텐데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베란다의 그 너비가 거치대를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다라면은 베란다에서도 해먹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제일 좋은 시간은 여름철에 굉장히 더울 때 이 베란다 위에 있는 해먹이나 또 혹은 이런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쉬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 행복인데요.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주택을 지으실 때 이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계획을 잘 내놓으신다면 굉장히 여유롭고 멋진 공간을 만들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